자, 1번 한번 해보세요. 1번. 당신은 뛰나요? 집으로. 당신은 이렇게 한다라는 건 지금 뒤 물음표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가로치고 당신은 이렇게 하는 건 뒤 물음표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말로 하는 거예요. 네. 당신은 뛰나요? 그러면 당신은 하고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뭐 특별한 거 없어요. 기억하셔야 돼요. 패턴이에요. 네. Do you? 당신은 뭐 하나요? Do you run home? 그죠? 네. 당신은 뛰나요? 집으로. 그럼 다시 한번 1번. Do you run home? 예. 아니요. 난 뛰지 않아요. 집으로. I'm not. No? 아, no? 아니요. 맞죠? 네? No? 네? No? 네? No? 나는 뛰지 않아요. 그럼 우리는 안아요가 뒤에 오죠. 네. 영어는 안아요가 동사 앞에 와요.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부정을 할 때에는 이걸 이제 부정을 하고요. 부정에 보조 동사를 집어넣어요. Don't예요. Don't. 그래서 애들이 뭔가 말짓을 할 때에도 하지마 할 때도 don't. 지금 막내가 몇 살이에요? 세 살. 그럼 세 살이면 하지마 이 말 많이 하잖아요. 맞아. 그죠? 이게 영어로도 똑같아요. 아. 영어 엄마들도 애기들한테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바로 don't. 아. don't 그래요. 그러니까 이제 애가 뭔가 이제 좀 인식하게 되면 네. 엄마가 예를 들어서 뭘 하려고 할 때 네. 엄마 힘내낸다면서 don't 이렇게 얘기하죠. 아. 그러니까 don't 이러면 돼요. 네. 아니요, 난 뛰지 않아요 집으로. No, I don't run home. 그래. 네. 잘했어요.